막 되게 막 부정적이고 막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볼수록 그걸 막 그래요? 사용할수록 네네. 힘들고 이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같이 보셨어요? 먼저 열어봤나? 아니요, 안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갔는데 아, 울어요. 어떻게 마음이 맞아 눈물 눈물 나요. 참 희한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쫙쫙 앉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올해 이제 저희 엔디 프랩으로 옮겨가지고 근데 저는 그 원장님만 믿고 진짜로 뭐 23년 하셨다는데 그래도 와 있겠지 뭐 그런 거 하면 진짜 그것만 믿고 왔어요. 진짜. 그런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뵈서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아이빌리그 얘기를 할 거야. 왜 아이빌리그만 얘기를 하냐?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저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들 전통이 있으니까, 제일 오래된 대학교라니까, 그리고 거기가 제일 명문이니까 그 학교들로 꿈을 키우자 라는 취지에 잊을만 하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갔으면 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데 어디가 입학률이 제일 낮아 들어가기가 제일 힘든 학교는 어디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 제일 들어가기 좋은 학교,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지는 마라. 좋은 학교는 또 랭킹이 따로 있고 분석하는 기관들이 있고,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2023년도의 입학률만, 원서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와 입학률만 보고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대학교가 들어가기 제일 쉬워, 어느 대학교가 제일 들어가기가 빡세,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이 들어. 학교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학교가 규모가 제일 크지? 아이빌리그는 다 작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정도 사이즈인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제일 큰 순위로 얘기를 하면은 코넬 한 15,000명, 16,000명 6학기 학부생 1, 2, 3, 4학년만, 그럼 유펜 한 10,000명, 11,000명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이즈가 다 비슷해. 그런데 다트머스는 열라 작아, 한 6,000명 미만.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제일 현실에 가깝습니다. 매년 뭐 한 몇백 명 왔다 갔다는 하나, 전체적으로 코넬이 일반 다른 평균 아이빌리그 한 7,000명짜리 대학교보다 2배 이상 크다. 그러니까는 거기가 주변에서 소문을 봤을 때도 우리 모교가 나온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두 배 뽑아. 원래 나온 사람들이 더 원래 두 배가 많으니까는 눈에 띄기도 좀 많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주변에 뭐 어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좀 덜하다. 이거는 들어가니까 입학률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향을 미치겠지만, 학교 사이즈도 작다. 민망하게 자꾸만 우리 코넬이 학교가 크기 때문에 들어와야 입학률이 높은 게 아니라는 변명과 해명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근데 학교가 이렇게 좋거든, 진짜. 이제 욕까지 한다,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올려본 적은 있는데, 아이빌리그 8개 중에서 남자가 들어가기 제일, 남자, 여자, 성 대비했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들어가기 2배, 3배 어려운 학교는 코넬이야. 코넬은 남자 들어가기가 제일 이 갭이 커. 여자가 들어가기는 무난한데, 남자는 열나 어려워. 그런 전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이 선호하는 전공. 반대로 여자가 제일 들어가기 빡센 학교는 브라운이야. 브라운이 두 배 들어가기 어려워, 남자보다. 남자 지원자보다 여자 지원자가 두 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운은 여자면은 들어가기가 더 빡세, 남자보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8개 아이비리그 중에 6군데는 비슷비슷해. 남자 여자 비율이 다 그냥 1:1 이렇게 나오는데, 코넬은 빡 저 위로 튀어 올라가 있고, 브라운은 빡 저 아래로 튀어나올까, 여자가 들어가기 어려워, 남자가 들어가기 어려워.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벗어나는 특징이 있는 것도 비디오에서 보신 적 있지. 자, 오늘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가장 들어가기 쉬운 아이빌리그는 어디게를 시작을 해봅시다. 통계표부터 볼까? 출발. 자, 요래요래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입학률을 표현해 놓은 칸이고, 여기가 전체 학생수, 학부의 학생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 로드아일랜드, 뉴욕, 뉴욕, 뉴햄피어 뭐 이런 식으로 매사추세츠 적어놓은 위치고, 학교 이름 8군데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ABCD 순이요. ABCD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B자 B 브라운이 제일 먼저. 브라운은 5.1%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3년도에 1학년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 1학년의 학교 통계 수는 커먼 데이터셋에 의하면 6,792명이고, 콜롬비아는 3.9%. 8,800명 학부에 다니고 있고, 코넬은 7.4%. 이게 얼리와 레귤러 따로 분석하는 고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합쳐서 1학년 전체 원서 몇 개 들어왔어? 합격생 몇 개 뿌렸어? 해서 나누셈 하면은 7.4%. 전체 다니고 있는 학생 15,000명. 이봐, 두 배 육박하지. 열정이 없는 애가 많아요, 후보자들 중에, 한국 사람 중에. 그러니까 시킨 거는 잘하는데 뭐 하라 그러면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많단 말이에요.
다트머스 6.2%, 전체 학생은 5,000명이 안 되죠. 4,732명. 학교가 좀 작다, 여기는. 하버드 3.4%. 어메, 어마무시한 거. 이게 얼리까지 합쳐서 이렇거든. 얼리가 한 8%, 9% 나왔을 것 같은데, 기억에. 그러면 레귤러는 2%라는 소리야, 2%대. 그래서 대충 1% 내려갔을래나? 1.5%? 토탈 다 해서 3.4%면 어떻게 된 거니, 니네는? 5,200명 다니고 있다. 프린스턴 5.8%, 5,200명 다니고 있다. 유펜 4.1%, 여기도 낮구나. 근데 학교 규모는 만 명이지. 만 명 다니고 있다. 딴 데보다 여기 봐. 여기 좀 두 배 크지. 그렇게 보면은 코넬은 세 배 크지. 요렇게 하면은. 자, 예일대학교는 4.4%, 6,400명 다니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그렇게 되죠. 맞아요. 눈물. 제가 딱 웃었어요. 제가. 네, 아, 진짜. 네, 그냥 되게 감동이었어요. 정말로.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겨울방학을 정말 고3 방학같이 놀 수 있겠다. 자, 들어가기 제일 쉬운 대학교는 코넬 7.4%, 15,000명 다닌다. 다트머스는 6.2%, 4,700명 다닌다. 자, 근데 입학생의 비율을 보면 여기가 3배 이상 높은, 이렇게 제일 작은 학교가 다트머스라 그랬어. 근데 입학률은 2등으로 높아. 어?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코넬은 제일 큰 학교야. 많이 커, 두세 배 커. 그래서 입학률이 좀 높아. 뭐 납득이 돼. 근데 다트머스는 제일 작으니까 입학률도 끌어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입학률은 또 2등이야? 요런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트머스가 제일 들어가기 쉬운 학교 1등이 아니냐라는 규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프린스턴 5.8% 그 다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되겠고, 브라운 5.1% 나와서 그 다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되겠습니다. 자, 5등은 예일입니다. 예일대학교가 4.4% 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유펜 4.1%.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우리가 작년에도 유펜 몇 명 했고 올해도 얼리에서 한 명이 됐으니까는 대단한 기록인데 매년. 아트머스도 그렇고 코넬도 그렇고 여기는 매년 나오는 학교들이잖아. 브라운은 한 2년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 콜롬비아 2년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들어가기 두 번째로 어려운 학교가 되겠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3.9% 합격률이 되겠고, 하버드가 드디어 1등. 결국에는 하버드가 1등 하는겨. 하버드 형님께서 3.4%로 5,000명 다니는 학교가 좀 작기는 하지. 3.4% 1등 들어가기 제일 쉬운 학교 꼴등이 되시겠습니다. 자, 뭐 요런 뭐 의미가 이 통계치를 본다고 막 그게 더 좋은 학교의 수준과 이런 건 아니야. 또 전공들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게 약간 다른 학교들도 특이한 전공 운영하거나 이 다 8개 다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프로필을 보고서 대학을 지원할 텐데 요런 통계치들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자료를 만들어 온 것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오. 바이바이.